아까 생각을 이미 끝냈죠. 재수없었어. 끝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뭐라고 안 할게요. 저는 철인왕은 나에게 네모다가 있잖아요. 저는 그냥 빈칸으로 냅두고 싶어요. 여백으로. 뭐 철인왕은 나에게 채우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. 채워. 비워내고 싶다.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? 아니요. 좀 설명만. 아니 드러내고 싶다. 아니 지금 머신은 하려다 실패했는데. 역시. 어떻게 할 거냐? 누나 제일 먼저 웃었어. 아니 너무 귀엽잖아. 왜냐면 나 얘기 좀 할게. 할 거 같아. 왜냐면 네모로 냅둬야 앞으로 또 아 채워 봐 채워 들어주면 안 돼. 길어 들어줘. 앞으로의 의미를 좀 더 채워 나가고 싶다. 아니 내복하지 아니래. 아니야 얘기해. 그냥 인간이고 싶다. 아니야 얘기해봐 들어봐. 제발 들어주세요. 알았어 들어줄게. 알았어 들어줄게. 그러니까 보통 여백의 미라 그러죠. 여백의 미를 남김으로써 제 성격 자체도 뭔가 확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라 약간 뒤에서 바라보고 뒤에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 또 이런 개성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받아들이실 분들이 혹은 연기하셨던 우리 선배님들 동생 그리고 형 누나들이 정인아 미안. 야 무슨 얘기야 이게. 야 그냥 나에게 여백의 미다 이렇게. 아니 그니까 그럼 나 진짜 딱 얘기할게. 그래 그냥 냅두고 싶어. 그래? 냅두고 싶다. 냅두고 싶다. 나에게 냅두고 싶다. 평생 그래. 평생 그냥 냅두고 싶다. 그래? 그래. 좋았어.